이게 대단한 거예요. 황인범이 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손흥민을 어디에 띄끼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라면 조규성 선수보다는 손톱을 가고 황인범을 왼쪽 여기다 둘 것 같긴 해요. 저라면 문도그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감독님은 이렇게 갈 거다. 감독님은 조규성이 싸워주고 세컨볼을 손흥민이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서 수비할 때는 자연스럽게 약간 이렇게 4-4-2 시스템으로 가는 축구를 한다. 수비적인 팀 공략 방법이 있는지를 왜 손흥민한테 물어봐?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손흥민이 감독이 아니잖아. 아니 이게 손흥민 선수가 감독도 아닌데 손흥민 선수한테 수비적인 팀을 공략을 어떻게 할 건지 왜 물어봐? 그거 감독이 하는 건데 그럼 코치가 하는 거고. 김승규가 골키퍼로 선발로 나올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절대 저는 바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는 이기재 선수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왼쪽 센터백에 김민재, 오른쪽에 정승현, 그 다음에 우측에 서령우. 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에 박용우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손흥민 왼쪽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재성 오른쪽 나와주고 이강인 우측 나와주고 왼쪽에 황희찬 나와주고 공격수에 조규성이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선수입니다. 황인범. 이 선수가 어디를 갈 것이냐. 이 황인범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 대표팀의 현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우측윙에 세우고 황희찬이 왼쪽 뛰면은 자연스럽게 손흥민이랑 조규성이 위로 올라가고 박용호랑 이재성 이렇게 둘이 뛰면서 4-2-4 느낌이 결국 나면서 우리가 축구를 가져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포백에 미드필드 둘에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PSG 느낌이에요. PSG 느낌. 약간 4-2-4 느낌으로 저는 축구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에 이제 황인범이랑 홍현석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황인범 선수랑 홍현석 선수 이 둘 중에 누가 뛰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둘 다 안 뛸 것 같아요. 둘 다 안 뛰고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써야 되니까 당연히 뛰낄 거고 그 다음에 이재성은 뺄 수가 없는 존재라서 뛰낄 거고 왼쪽이 사실 이기재 선수보단 김진수 선수가 들어오는 게 맞긴 한데 최근에 계속해서 경기를 이기재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기재를 뛰게 할 것 같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경기는 어차피 이깁니다. 내일 경기 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질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길 거다. 근데 황인범이 점점 벤치로 떨어지고 가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흥민이 공미 자리에 가고 조규성이 스트라이커 가는 순간부터 손흥민이 공격수를 가고 조규성이 벤치로 가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상 황인범이 됐든 홍현석의 자리는 거의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약간 공미로 기용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흥민이 나오게 되면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조규성이 나오게 될 거다. 황인범이 부상 회복했으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황인범이 부상을 회복했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조건이 손흥민이 공격수라는 조건이니까 이럴 때 황인범이 여기 원래 들어가는 거였고 이게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황인범이 어디 나와? 조규성이 선발로 나오고 손흥민이 여기 뛰면 황인범이 이재성을 밀어내고 나올까? 안 나와요. 박용우를 안 빼죠. 이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왜 뺍니까? 나올 자리가 없어요. 황인범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황인범이 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손흥민을 어디에 띄끼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라면 조규성 선수보다는 손톱을 가고 황인범을 왼쪽 여기다 둘 것 같긴 해요. 저라면 문도그라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감독님은 이렇게 갈 거다. 감독님은 조규성이 싸워주고 세컨볼을 손흥민이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서 수비할 때는 자연스럽게 약간 이렇게 4-4-2 시스템으로 가는 축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라인업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마 한 가지가 다를 거다라고 보면은 정말 유일하게 달라질 수 있는 자리는 이기재 대신에 김진수가 나오는 거. 요 정도 빼고는 아마 요 라인업이 내일 뛸 것 같고요. 내일 경기 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간단하죠. 감독님이 강인이 살리기 들어가서 결과론적으로 정승현이 볼 잡으면 서령호가 뒤에서 공 잡고 강인이한테 패스 연결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붙으면 강인이가 안으로 슥슥 들고 들어가다가 뛰어들어가는 재성이 형한테 먹이고 강인이 뛰어들어가면 다시 재성이 형이 강인이 주고 여기서 강인이가 히히 한 다음에 조규성이 역으로 끌고 손흥민 들어오고 황희찬 반대 뛰면 강인이가 흥민이 형을 주든 황희찬을 주든 넣어주는 걸로 결국 마무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단장입니다. 우리가 맨날 음단장이다 음단장 몰빵 축구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강인 몰빵 축구고요. 이재성 같은 선수가 정말로도 재능이 좋은데 이재성 선수가 사실상 이강인이 PSG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 똥처리를 다 해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진짜 힘들 정도로 많이 뛰어주고 이재성 선수가 사실상 처리를 다 해준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몇 대 명씩 날 것 같냐라고 하는데 뭐 큰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두세 골 차이 이상으로는 이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은 차이로 이길 것 같진 않아요. 파리 경기 보면 국대에서 재성이 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낄 수 있다. 정확하죠. 재성이 형을 보면 아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게 있는데 요거 한 번만 제가 드려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오늘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의 자유로움에 대한 생각을 물었네요. 손흥민 선수한테 전술의 자유로움에 대한 생각이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세밀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런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밀함이 없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밀함이 없다면 우리가 베트남을 상대로 혹은 이런 경기들에서 이렇게 많은 골을 넣지 못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만 좀 물어봐라. 아니 그냥 아야 감독님이 자유롭게 해주셔서 기분 좋은데 아 뭐 자꾸 자유로움을 왜 물어보냐. 아니 뭐 이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 나는 선수다. 내가 이거 선수인데 내가 주장인데 아니 전술적인 자유로움에 대해서까지 자기가 얘기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내가 이걸 굳이 다 주장으로서 다 설명을 해야 되냐. 전술 내가 짜는 거 아니지 않냐. 그냥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선수들이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손흥민 선수가 아 나 안타깝다. 아니 지금 이연필하고 와가지고 마음도 많이 안 좋을 텐데 기자회견에서 전술의 자유로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야 돼 손흥민이? 아 나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데 나는? 아 근데 말을 너무 잘해. 그죠? 여러분들 이거 손흥민이 그냥 인터뷰를 너무 잘하는데 그냥 느껴지는 거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감독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있고 이 자유로움이란 물론 디테일도 있고 다 이 안에 뭔가 있겠지만 그냥 내가 자유롭게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부 전술이고 이강인이 자유롭게 뛸 수 있고 이재성이 자유롭게 뛸 수 있으면 개개인이 가진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 세밀함이 나오는 건데 뭘 자꾸 자유로움에 대해서 물어보냐. 그만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자유롭다. 어우 무서운 거잖아요. 이강인이 자유롭다. 무서운 거잖아. 이재성이 자유롭다. 무서운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무서운 거다. 근데 이거는 주장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감독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조금 더 감독님에게 여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를 선수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옆에 클린스만이 앉아있는데 이걸 손흥민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냥 손흥민 선수한테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손흥민이 별로 대답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고 손흥민이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얻는 것도 없고 그냥 불편해요. 그럼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합니까? 아니 감독님 자유를 추구해 주십니다. 감독님이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너무 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냥 감독님이 별로 터치도 안 하시고 감독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뛸 수 있게끔 자유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근데 아니 자유를 주는데 얼마나 좋냐. 우리 자유롭게 뛰니까 마음도 편하고 축구도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손흥민이. 근데 이거는 클린즈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손흥민한테 물어볼 건 아니지 않나. 현재 컨디션은 뭐 좋다라고 합니다. 토트넘 주장과 대표팀 주장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이 좋은 리더십을 가진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인터뷰 진짜 잘한다. 딱히 저희가 건들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말씀드릴 게 없고 수비적인 팀 공략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물음을 또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질문이 다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이거를 수비적인 팀 공략 방법이 있는지를 왜 손흥민한테 물어봐?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손흥민이 감독이 아니잖아. 아니 이게 손흥민 선수가 감독도 아닌데 손흥민 선수한테 수비적인 팀을 공략을 어떻게 할 건지 왜 물어봐고 감독이 하는 건데 그럼 코치가 하는 거고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네.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이쯤 되면 플레이 코치인 건가? 아 감독이 모르니까 선수들한테 감독이 자유로움을 줬고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선수들이 자유롭게 뛰니까 결국 수비적인 팀을 공략하는 방법은 선수들이 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물어보는 거다.
근데 이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옆에 감독을 놔두고 뭐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뭐 어떻게 뛸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손흥민 선수한테 좀 이거는 예의 어긋나는 행동이지 않나라는, 뭐 예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굳이 손흥민 선수한테 저런 것까지 물어보면서 옆에 감독 앉아 있는데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런 인터뷰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좀 이거는 뭐 그냥 이 이야기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해지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거를 굳이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클린스만한테 물어봐서 클린스만 자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그렇다고 그걸 선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냐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영국에서 뛰다가 오고 안 그래도 피곤하고 대표팀 오면은 좀 마음 편하게 있다 돌아가고 경기에 좀 집중하고 돌아가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와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하고 간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쩌겠노, 기자도 뭔가 듣고 싶을 텐데요.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어쨌든간에 질문을 해야 되고 기자님들도 무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죠. 뭐 질문을 할 때 손흥민 선수에게 질문을 한다면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컨디션은 어떠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어쨌든간에 토트넘에서 있다 왔고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에서 왔는데 혹시 컨디션은 괜찮냐, 아픈 데는 없냐 뭐 이런 걸 질문한다든가, 이번 싱가포르전을 앞두고 선수단 분위기는 어떠냐,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다든가, 좀 그냥 주장으로서 뭐 토트넘과 대표팀 주장을 하는 거 있어서 두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뭐 부담감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냐 이런 거, 손흥민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하지, 이 경기에 대해서, 이 경기에서 뭐 싱가포르가 내려앉는 팀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질문을 한 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감독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 질문을 하면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 뭐 선수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수가 거기 나와가지고 뭐 그러면 감독 옆에다 두고 우리는 4-4-2로 뛸 거고 4-4-2를 뛰면서 강인이 아이솔레이션 가져가면서 강인이 쪽에서 흔들어가지고 저희가 경기 이길 수 있다, 내려앉은 팀이고 뭐고 문제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손흥민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건 뭐야, 내가 감독이더라는 거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저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내일 싱가포르 경기가 있는데 선수들이 이 자유로움 안에서 좋은 경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아마 대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건 클린스만한테 신뢰하는 거 아님 본인을 무시하는 느낌이잖아. 어떤 게 클린스만을 무시하는 느낌이죠? 클린스만 감독님한테 그런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감독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그런 질문을.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님께서 인터뷰한 것 중에 호텔 예약 미리 해라, 호텔 예약 미리 해놔라, 그리고 경기 치면 나 달나라로 보내달라,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 근데 수만이 형은 확실히 놀러 온 게 맞아. 아, 저 이제 이 형 안 싫어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형은 확실히 재미 보러 온 게 맞는 게, 야, 론도를 같이 하고 있네 이제. 야, 이 형은 감독직에 진짜 밀어 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잘 되든 안 되든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이 형 그냥 재밌게 사는 것 같아. 진짜 힘들 때 웃는 게 승자잖아. 즐기는 자가 승자인데 아, 수만이 형 진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즐기고 있다. 아니 원래 론도는 지도자들이 같이 껴서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저 론도를 회복 훈련하거나 이럴 때 감독들도 껴서 해요. 저거는 훈련이 아마 끝나고 나서 하는 거지 않을까. 회복 훈련하거나 이럴 때 원래 감독이 됐든 코치가 됐든 같이 껴서 재미있게 론도 합니다. 저거는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수만이 형이 하고 있어서 웃긴 거죠. 그냥 클버지가 하고 있어서 웃긴 거다. 클린스만 감독님이 아시안컵 어차피 결승까지 갈 거니까 숙소를 예약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결승을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숙소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시안컵 우승을 하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은 훈련 시작 전 선수단을 다 같이 모은 뒤 15분간 선수단과 대화를 하며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대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단에게 1월 카타르 아시안컵 때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요. 저 23명 전체가 모이는 첫 훈련이다 보니까 감독의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고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있어서 지켜야 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뭐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클린스만이 엄청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선수들한테 가족들 다 불러라, 같이 가자, 방도 결승전까지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결승전까지 숙소를 잡아야 한다는 발언은 이제 지난주에 라이언시티와 전북현대 아시안축구연맹 AFC 경기를 관전하러 갔던 이제 언론들의 인터뷰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거를 예약을 끝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이유다. 아, 우리가 결승전까지 숙소 미리 예약을 해놔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씨발 나도 수만이 형 믿고 아시안컵 카타르 숙소 결승까지 예약한다. 근데 결승까지 못 가면 클린스만 형이 물어주겠지. 아니 그러면 수만이 형, 나도 수만이 형 믿고 아시안컵 결승까지 숙소 예약하면 이것도 수만이 형이 물어주는 거야? 아니 나도 수만이 형을 믿고 숙소 예약을 하면은 수만이 형이 내 숙소도 물어주는 거야? 아니 나 진짜 궁금하네. 형 자신이 있다며 그럼 나도 좀 물어주라. 나도 만약에 예약을 하면 나도 물어봐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